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울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상엽 이사님 오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 어떤 업종 섹터를 고르셨길래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제는 살펴보고 가져가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신 건데 자,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이사님? 네, 인공지능 AI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AI랑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상황까지 왔고 올해 9월 달에는 이제 대법원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 AI 기반의 영어 튜터 로봇이 이제 AI랑 로봇이 함께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이제 수익도 그렇지만 실제 시장을 보면은 정말 주도주 성격의 흐름을 보이는 AI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대장주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도 꽤 많은데 최근 고점이 진짜 이제 고점이고 이제 뭐 조정만 남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수급이 좋은 이렇게 많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해서 뭐 종목은 매우 많긴 하지만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관련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배경, 네, 투자 포인트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목 두 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오늘 종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91억 달러. 네, 그래서 애플이 종가상 3조 22억 달러인데 한 70억 달러로 또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네네. 시가총 1위로 올라섰는데 그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네, 역시나 그 중심에 AI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관련돼서도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도 계속 팔로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IBM이 또 9% 급등을 했는데 네. 주가를 보면은 상승각도 가파르고 거의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면은 주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그냥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미국 기술주나 AI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AI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어야만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실질적인 실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AI는 참 중요한 것 같고 뭐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AI 이제 적극 도입하는 원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로 인해서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모습인데 5월, 6월부터는 이제 애플조차도 이제 생성형 AI의 모멘텀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국내 정부에서도 이쪽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AI 플래그십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고대 AI 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다음 달 중에 정부에서는 과제 공고를 내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4월 이후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뭐 정부에서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 네, 오늘 8.3%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 원이 안 됩니다. 1,700억이 되는데 중요한 게 국내 유일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는 상장사 중에는 유일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IT 기업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중에서 한 70%가 크라우드웍스의 고객인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네이버가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부각받는 모습인데 네. 그 하이퍼 클로바 X의 데이터 구축에도 참여를 했고 또 이제 네이버와도 이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도 좀 최근에 좀 올랐지만 계속 관심은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에 2019년에 법인을 세워서 진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점 중기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네. 뉴스 팔로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이제 도입하려는 그런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LLM 플랫폼 매출 가시화가 되면서 올해 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좀 뭐 테마적으로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한 두 배 정도 상승해서 좀 쉬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클라우드웍스 봤고요.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한 종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2,800억인데 최근에 그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플리토가 이제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이제 실시간 동시 통역으로 굉장히 플리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플리토의 그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중에 라이브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네. 라이브 번역기가 이제 이번 주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카메라 앱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또 가상회의룸에 딱 들어가서 그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그 발표자의 이제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번 주에 나왔는데 그래서 또 오늘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올해 1월 달에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70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180억 매수하고 있는데 합쳐서 한 250억 정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한 8, 9% 정도, 한 10% 가까이 1월에만 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웍스와 플리토를 두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두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게 정부 정책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든 이제 AI 인공지능은 필수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죠. 소장님은 인공지능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네이버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이버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퍼클러바 X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지금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최근에는 그 트위치 철수에 따른 치즈직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복합적인 테마가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은 그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수익 모델을 도대체 뭘 할 것이냐라고 그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생성형 AI 광고에 대해서도 클로바 4AD에 대한 것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는 그 AI 쪽에 관련된 그 매출이 좀 일부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봤을 때도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현 주가에서 추가 조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4만 원 정도 이제 오면은 그때 좀 분할 매도를 하시고 재차 또 떨어졌을 때는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적절하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를 하나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이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박스권 매매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